오케이. 다행히도 현재 로딩 화면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진다는 것만으로도 게임 화면 문제없이 생방송 될것 같고요. 근데 롤 같은 게임에는 렉이 발생할 이유가 적기 때문에 화면의 전환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그리고 그 동일한 시점에서 위치에서 계속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인 만큼 1080p로 좀더 좋은 화질이라기보단 좀더 좋은 품질의 영상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다음번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때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명심을 해놓겠고요. 치라고 안 했는데, 뭐라, 그러니까 상중하에게 나눠서 이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점점 사려. 이렇게 로딩이 끝났는데, 문제없이 화면이 나오고 있나? 돈이 초반에 있던가? 초반에 돈이 좀 주어지니까, 뭘 사야 되는데, 속도가 높은 거, 일단 체력 물약 하나 사주고, 죽지 않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속도? 잠시만, 체력 물약이, 이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케, 소리가 좀 크군요. 마스터 말고, 음서, 아나운서, 에펙스 좀 낮추고, 마스터 볼륨도 조금, 오케이. 장난칠 시간 없어. 장난칠 시간이 없다네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중간으로 가는 게 적절한 것 같네요. 그리고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뭐첫 번째 스킬이 항상 제일 레이저 적절하죠.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게임센님이 저희 팀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드, 아닌데? 게임센, 제가 뭘 이해를, 미드가 중간 아니었나? 장난하고 치는 거. 모르겠어요. 오케이. 저건 도대체 뭔, 산탄을 이용해서, 맞아는 소리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오케이. 일단, 급하게, 성급하게 게임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 정도는 알고 있으니, 천천히 싸우도록 하죠. 근데 미니언들 안 오네. 이리 와봐.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조언 읽으려고 할 텐데, 얼마나 제 적용할 수 있을지. 연막탄은 뭐지? 복수할 시간이. 와, 벌써 영웅이 죽었어요. 누가 죽으셨지? 아우, 왜날 때리.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지, 이건? 하. 맞아는 소리. 뭐야, 계속 날 왔다 갔다 하는. 연막탄이 마법 피해를 가고 해당 위치에 있는 오케이. 주변에 데미지를 주는 어떤 기술이래. 오우, 나 죽겠다. 물약 먹는 게 뭐였더라? 일단 전멸 이용해서 뒤로 빠지. 적에게 아, 당했습니다. 전멸은 기억났는데 아쉽게도 죽었네. 오케이, 또 레벨업했다. 산탄으로 하고 빨리 뽑기가 이렇게 하면, 아, 뭐야, 그게 다야? 전방으로 질주해 4초 동안 공격 속도가 30 증가. 아하, 이걸 썼으면 됐겠네요. 아까 잡으려고 할 때. 어이구, 1번. 포션을 먹어주고, 포션 먹을 때 데미지를 받으면 증가 안 하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체력. 다행히도. 뒤로 빠지는 게 좋겠다. 기환이 B. 오케이. 체력 알아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 그지. 1번 지금 바꿔놔야 되구나. 물약 안 먹었네요. 단축키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를 망각. 오, 깜짝이야. 1번. D. 아유, D를 누르려 하는 순간 죽었네. 체력이 한 방에 반 이상이나 떨어져요. 와우. 일단 도란 검은 살 수가 있겠네요. 레벨업. 무고한 희생자는 뭔지 일단 좀 괴롭히려고 해야 되겠다. 아. 오케이, 아군들 왔다, 아군들 왔다. 오, 두 명이나 있어, 도망쳐야 돼. 도망치자. 오케이, 이 최고의 스킬, 무고한 희생자, 폭발성 탈환을 발사하여 첫 번째로 맞은 챔피언에게, 끝까지 날아간 폭탄 원뿔 형태의 범위에, 그냥, 아하, 이 정도 범위네, 아군이 데미. 당했습니다. 막 그렇게 난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모르겠네요. 그 사이에, 보자. 지금 레벨이 뭐 나오나, 우리 팀?
7, 6 저 같은 거 이렇게 레벨이 그렇게 밀리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최소한 저희 팀과는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으니. 근데 적들은 레벨이 얼마지? 8, 7. 어우, 저희보다 1씩 더 높은 상태인 것 같아요. 무고한 희생자를 쓰기 위해서 마나를 좀 아껴둘 필요가 있겠네요. 오케이, 탑 다시 때리자. 아, 또 온다. 어, 뭐야, 어디서 튀어나왔어. 도망치자. 아, 안 돼. 아, 어디서 튀어나왔어. 아이고, 안개라는 걸 좀 생각해둬야 되겠다. 단검을 구매하면 이걸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단검이 어딨니? 그러면은 아, 속도의 정화 내가 안 샀나?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왜, 아 이제, 아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됐다. 속도가 빨라졌다. 오케이 오케이. 와우, 이런 멋지군. 여기 메시지 막 보내진 거. 오케이, 아군이 왔다. 도와주러 가자. 예이. 후, 한 마리 잡았고. 산탄총 이젠 풀업 된 건가? 어이씨, 큰일 날. 그냥 물약 포션을 좀 더 살 걸 그랬다. 오이. 오케이, 이때야말로. 어, 어디 갔어? 오, 체력이 회복됐네요. 후, 정신없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방금? 어, 이러면은, 어우, 도망쳤어. 와, 빠르기도 하시네. 오케이, 뭔가 체력을, 오씨, 빠져야 돼. 일단, 오! 아! 잡자, 잡자! 예! 한 마리라도 잡았다. 죽기 직전이 됐지만. 어휴. 체력 포션 좀 사야 되겠다. 이 마지막에 점화라는 걸 써가지고 좀 데미지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오케이, 이제 850만 모으면 되네요. 그리고 그때까지 아이템 너무 팍 클릭한 것 같네요. 다섯 개를 한꺼번에 샀네. 와, 뭘 하기도 전에 그냥 골로 갔어. 그러면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 피했다. 와우, 저건 못 피했다. 자, 6번 체력 에너지가 6번이 있고. 와, 저 데미지 한 번에 한 3분의 1 정도 다는데, 저 거의 엄청 빠르게 쓰네요. 그 기술을.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 밀기 위해서 또 체력 회복을 한 번 더 시켜주고. 보니까 이렇게 안개를 이용해서 막 옆에 막 숨어있는 전술들을 막 사용하시던데. 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느끼고 있고. 싸우러 가라는 얘긴가? 아, 정신없어요. 어우, 깜짝이야. 잘못 샀어요. 아, 와, 저건 또 뭐야? 아, 방향을 왜, 제가 왜 지금 잘못 키를 눌러가서 빨리 뽑기로 저기 있는 방향으로 갔군요. 반대편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와, 어, 내가 가면 안 되겠다. 오케이, 난 뒤로 빠져야 되겠다. 와, 저기서. 완벽한 습격이군요.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진짜. 마무리. 항복을 던지겠습니다.
항복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군요. 굉장히 매너 있는 게임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패배.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명밖에 없는데 저희들끼리 그냥 단정지어서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나요? 루크님 두 번째 팀으로 들어가셔서 2대2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밸런스가 맞나? 지금 게임센님 숫자만 보면은 게임센님과 저가 못하는 측면 쪽인 것 같아서 지금 딱 섞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의 예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현재 바꾸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채팅을 보면서 얘기하려 했는데 변경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2대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미니언들이 다 오케이 첫 번째 녀석에게만 데미지를 주는 듯한 어라? 이거는 적 챔피언에게만 데미지를 준다고요? 아하 아우 이거는 일직선상에 있는 모든 애들을 데미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로 있는 녀석을 데미지 입히다 보니까는 미니언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게 하네요. 와우 마우스를 지금 모니터 바깥으로 날려버렸어요. 실수로 오케이 이제는 도망쳐야 할 타이밍인가? 오우 아 오케이 살았어요. 도망치자. 왜 귀환이 안되지? 아 이 맵에선 귀환을 사용할 수 없군요. 하 그렇군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죽어야 상점이 가능했군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제가 알 수가 없었네요. 상점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죽고 나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도 참 웃기고 정조준 뭐야 그냥 저렇게 들어오잖아. 잠시만 나 순간이동 능력이 있는데 오우씨 오케이 잡긴 했는데 내가 죽었구나. 무리한 짓을 했어요. 지금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 타워에 가로 막혔었죠. 정수의 흐름은 무조건 챔피언에게만 주는데 아군 챔피언은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군요. 버프 기술이군요. 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고 명중하게 되면은 재사용 시간이 증가하네요.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 와우 벌써 첫 번째 포탑이 사라졌어요. 이거 진짜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아 이것이 이제 롤 경기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 경기 진행을 하고서 오케이 와 도망치자 더블킬 했다. 아 운도 진짜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과도한 게임 이용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죠. 한 시간을 이용했다고 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 체력 회복했네. 맞지 않았구나. 그렇게 멀리까지 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워우 와악 후 살았어. 살았어. 아이고 이제 왜 나 마법형 캐릭터구나. 하 몰랐네. 아우씨 체력도 아이고 휴 피했는데 죽겠 안 죽었어요. 오 체력 회복하자.
이거 너무 오랫동안 살아나고 있어서 오히려 더 그게 더 부담이 되고 있네요.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한 적을 처치했습니다. 약간 초반에 탑을 좀 부수면서 좀 빨리 진 나가는 듯 했는데 일단 두 번째 탑도 이제 오 뭐 와우 스나이핑 두 번째 탑도 이제 부쉈어요. 우 가야 할 거리가 멀네요. 그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왓? 처형이 됐다는 건 뭐죠? 아마 금지구역?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와우! 스킬 팍 쓰면은 저렇게 빨리 데미지 입힐 수도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독자 5,000명 특집 이것이 네 번째 게임인가요? 네 번째, 세 번째 심시티, 팀포트리스, 그 다음에 롤을 했으니까요. 예, 세 번째 게임으로 종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예전에 예전이라고 할 수도 없죠. 예, 두 번째 게임으로 제시가 되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 구독자 특집 제가 미리 확인을 하고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묶어서 마인크래프트를 가겠다 하면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이번에는 아쉽게도 마인크래프트는 일단 고려 사항에서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이미 제가 게임 중개소를 시청 안 하신다면은 모르시겠지만은 인디 험블 번들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거 하나만 구입을 하셔도 지금 멀티플레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게임 지금 최소한 몇 달간 시간을 잡아먹기엔 충분히 명작으로 자리 잡은 게임들 두세 개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게임이 없으시다는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타파하는데 가장 적절한 현재로서 가격 부담도 가장 적고 남는다 하더라도 일단 그냥 하나 정도의 게임 예, 이번 선정되는 게임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예 제가 이번 구독자 특집의 경우 여러분에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취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마시고 일단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때 가서 다른 분들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던전 앤 파이터를 추천하고 계시군요. 아까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게임들이 아마 그 항목에 들어갈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정도 기억을 해야 되고 못할 이유는 없지만은 예 다른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더 확인을 해보죠. 예 이번에는 이렇게 천천히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실제 겪어보니까 다음부터는 최소한 2주에서 1주일 전에 공지를 올려서 여러분의 의견 확실하게 모집을 하고 모으고서 이제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토요일날 이 생각이 들고 다음주 토요일까지 이제는 시간이 없었는데 추석 때문에 3일이 이제 소비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는 급하게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2 또한 제가 가지고 있진 않는데 뭐 다운로드 해서 가능은 하니 예,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임이 있으시다면